안녕하세요. 사진 강사 한승현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조는 DSLR이나 스마트폰 또는 미러리스 이런 컴팩트 카메라가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보이는 이 펜타프리즘,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미러. 이 두 가지가 카메라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는 사람의 의도와 촬영하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DSLR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LR의 가장 큰 구조의 차이는 이 펜타프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미러. 이두 가지가 있어서 DSL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에 R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리플렉스라는 건데, 이 리플렉스는 반사, 즉이 미러, 그리고 이 펜타프리즘의 이미지가 반사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가 없는 카메라를 가리켜서 미러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반사경과 위에 있는 이 펜타프리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피사체를 바라보실 때 우리 눈에는 똑바로 보이죠? 상하, 좌우가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의 눈은, 즉 카메라의 눈과 사람의 눈은 상하, 좌우가 다 뒤집혀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촬영하는 큰 카메라들, 이런 거에 보면 얘네들은 위아래가 다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느냐? 그건 필름을 뒤집어서 인화를 하면 상하가 바로 잡히고 좌우는 프린트를 할때 빛을 내려주면 얘가 좌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보통 거울을 바라봤을 때 좌우가 바뀌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미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하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펜타프리즘은 좌우를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힐 때는 어떻게 찍히느냐? 이 미러의 뒤에 있는 이 필름 또는 DSLR의 센서, 이 부분에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이런 소리가 나죠. 이때 보통 찰칵을 사진 찍는 소리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미러가 올라갈 때 나는 소리가 찰, 내려올 때 나는 소리가 칵입니다. 즉, 미러가 움직이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사진 찍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 찰칵이라는 소리를 사진 찍는 소리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사진을 찍을 때이 미러가 올라가면 빛이 통과돼서 필름 또는 이 디지털 센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장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 좌우가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뀐 이 사진을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즉, 로테이터를 해주고 상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엔 촬영하고 나서 약 0.5초에서 1초 정도 후에 사진이 보이는 이유가 이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이 구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상하, 좌우가 똑바로 보이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할수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팩트 카메라처럼 작은 카메라들, 즉, 이 미러가 없는 카메라들은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찍히는 게 아니라 약간 0.5초 전에 과거의 모습을 제가 보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를 가리켜서 시차라고 합니다. 시간의 차이를 줄여서 시차. 자,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촬영하실 때, 특히 움직이는 이런 장면을 촬영을 하실 때에는
내가 보는 것과 찍히는 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촬영하시는 점프샷, 다 같이 점프하는 이 점프샷을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 분명히 내가 제일 위에 있을 때 찍었는데 사진에 보면 내려오고 있는 사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셔터를 반쯤 눌러서 맞춰놓은 다음에 카메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면서 점프를 했을 때 촬영을 하시면 카메라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DSLR은 그냥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뒤에 나오는 컴팩트 카메라나 미러리스, 스마트폰 이런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로 보고 촬영하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셔터 타이밍, 즉 사진을 찍는 이 순간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이 미러리스와 DSLR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반사경 또는 미러라고 하는 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카메라의 이름처럼 불리는 미러리스라는 뜻은 미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펜타프리즘,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메라의 생김새를 보면 과거의 카메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보든 과거의 카메라들은 다 이렇게 윗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안에 이 펜타프리즘이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그럼 더 이전의 카메라들은 어땠느냐?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좌우가 반대로 카메라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카메라는 얘도 없고 미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바라보고 찍는데 보통 요렇게 보이는 사람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인데요. 물론 요즘에 필름 카메라도 약간 레트로 유행을 타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기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감안해서 촬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컴팩트 구조 또는 핸드폰 카메라 이런 모든 카메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울도 없고요. 펜타프리즘도 없습니다. 단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차. 네.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대신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사진 찍는 소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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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약간 찍찍 이런 간단한 작은 소리만 나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실내에서 또는 어떤 조용한 공간 또는 강의장 또는 이런 어떤 행사장 이런 데서 사진 찍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펜타프리즘과 미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보통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촬영하시거나 뭐 블로그를 하실 때 간단하게 촬영하실 때 훨씬 더 사용이 간편한 건 스마트폰이나 컴팩트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는 한 가지가 전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렌즈 교환이 됩니다. 네. 요 부분이 렌즈가 탈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아주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물론 컴팩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에도 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조금만 약간의 맛배기로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SLR과 이 컴팩트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렌즈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미러리스도 과거에는 렌즈 교환이 안 됐었지만 구형들은 아직도 안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렌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찍고 싶거나 또는 가까이 있는 걸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더 멀어 보이게 촬영을 하는 이런 렌즈 교환도 가능한 기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뭐 개인적인 SNS 방송을 촬영할 때는
DSLR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토포커스나 이런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 또는 전체적으로 배경까지 선명해 보이는 기능들은 이런 컴팩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단, 전제는 큰 화면에서 보는, 즉 극장이나 아니면 벽 전체에 쌓아서 보는 이런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신다면 또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미러리스나 또는 DSLR을 사용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개인 소장용이거나 컴퓨터에 보거나 그냥 유튜브처럼 아주 작은 화질로도 사용을 원하신다면 이 컴팩트 카메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DSLR 그리고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DSLR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DSLR의 구조와 컴팩트 카메라의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미러가 있느냐, 펜타프리즘이 있느냐, 렌즈 교환이 되느냐, 네, 그리고 즉 무게의 차이,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의 차이 또는 소음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DSLR의 구조만 알면 컴팩트 카메라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DSLR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 위에는 오각형의 펜타프리즘이 있고요.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또는 미러, 네, 또는 반사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반사돼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생긴 카메라를 가리켜서 DSLR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 R이 리플렉스, 즉 반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컴팩트 카메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사경이 없고요. 펜타프리즘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리고 작고 편하죠. 그래서 가볍고 편한 카메라라고 해서 컴팩트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 컴팩트 카메라에 속한 카메라의 종류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앞에 달려있는 이 렌즈가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컴팩트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마다 다 액세서리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체에 달려있는 카메라 자체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들은 DSLR과 미러리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컴팩트 카메라는 앞에 다른 액세서리를 끼워서 넓어 보이거나 가까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찍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근접한 어떤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길 원하신다면 DSLR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만약 간단하게 난 가볍게 찍을 거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컴팩트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진 강사 한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